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정배영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9월 2주차 구리시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브리핑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며 브리핑 시작은 조명아 환경관리소장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조명아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에도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언론 브리핑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언론인들에게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사업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브리핑은 저희 업무 소관 세 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과 소관입니다. 저희 구리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수점검 안전관리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시행입니다. 최근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충남 금산 주차타워 등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시민 불안감이 많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우리 시에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저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지난 8월 말에 경기도와 합동으로 구리소방소 전기안전공사를 합동으로 지하충전시설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리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176개소이며 176개소에 1391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하고는 일정 부분 몇 개소만 대표로 저희가 점검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9월 중에 전수점검을 지금 진행할 계획이고 일부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리시의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 81,991대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중 전기차는 1.8%인 1,503대입니다. 충전시설에는 1,391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지하에는 847기, 지상에는 544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공정주택 충전시설은 지하에 627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176개소의 충전시설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된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과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수점검에서 좀 미비한 항목이 발견이 되면 소방서와 전기안전 관련 현재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즉시 보완하도록 현장 개도 및 시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뭐 지상으로 올리기 위한 그런 비용을 지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 정부의 전기자동차 화재 종합 대책이 지금 마련 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걸 토대로 구리시 전체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계획 및 지하에 대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화 지원 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감이 많은 상황에서 시에서는 어떤 법적인 제도가 구축되기 이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또 공동주택과 함께 해서 그 공동주택에서 그것을 좀 안전화에 대한 신경을 나름대로 좀 써야 되는데 공동주택 그 관리자들의 그 안전 점검에 대한 좀 인지도가 조금 좀 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거고 공동주택 지하에 대한 설치된 기기는 어쨌든 공동주택의 소유고 그들의 재산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제도를 빨리 마련을 하고 같이 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전수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조례도 지금 정비하고 제정하려고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빨리 서둘러서 마련을 하고 좀 안전하게 충전시설이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좀 점검을 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관 소관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저희 이제 쓰레기, 생활 쓰레기에 대한 수거 홍보 및 특별 상황방 운영 계획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쓰레기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을 좀 최소화하고자 연휴 기간 내에 특별 상황반을 좀 운영하고 쓰레기 수거 대행 업체인 저희 지금 두개 업체죠. 구지환경 미래산업에서는 휴무일 기동반을 저희가 운영하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해서 긴급 민원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추석 연휴 첫날 주말인 9월 14일 토요일하고 9월 15일에는 평소대로 대로변 수거가 이루어지고요. 정상 수거일은 9월 16일이고, 주민들은 9월 15일하고, 일요일하고 9월 18일 수요일 이틀간 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수거일과 배출 가능일을 사전에 알수 있도록, 그리실 홈페이지라든지 생생문자, 또 현수막 등을 개첨을 하고요.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또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날이 어느 날인지를 좀 인지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날 맞춰서 배출을 하신 게 협조를 좀 저희가 좀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연휴 기간 내에 뭐 매일 수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협조해야지만 그 쓰레기, 추석 연휴 동안 또 도로가 또 깨끗해지고 또 수거일에 맞춰서 배출을 하셔야지만 관리가 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 상황반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비상 상황에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저기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석 당일을 제외해서 연휴 기간에도 가로 청소 환경 미화원을 저희는 비상 근무 배치를 하고요. 가로 청소는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금 시민들이 저기 가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좀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녹지과 소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갈매 구릉산 자락길에 유아 숲 체험원을 조성합니다. 갈매동 구릉산 자락길 내에 숲과 함께 성장하는 유아들의 숲속 놀이터인 유아 숲 체험원을 2024년 올해 안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존 숲과 지형을 최대한 보존 활용한 학습 공간과 놀이 공간을 배치하여 유아들이 숲과 자연 숲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유롭고 즐겁게 숲 체험을 할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또한 안전 관리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성합니다. 유아 숲 체험원은 2024년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매동 392-32번지 국유지 5,000제곱미터 내에 숲 체험 또는 생태놀이, 관찰 학습의 장을 조성합니다. 숲속 교실 테크라든지 학습 평상 등 야외 체험 학습장과 나무 기둥 오르기, 거미 그늘, 인디언 집등 10종의 자연 놀이 시설, 안전 로프 난간, 목교, 야자 매트, 산책로, 종어 안내판 등의 안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4년 9월서부터 12월에 걸쳐 지금 조성할 계획이고요. 2025년부터는 산림복지 전문원을 통해서 이 시설을 활용해서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유아들이 숲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갈매 구릉산 자락길 일원에는 2019년 녹색 자금 공모 사업으로 1.4km의 무장애 데크길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으며 2023년 생활권역 실외 정원 조성 공모 사업으로
구릉산 다락기 초입에 1600제곱미터 규모의 실외 정원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유아숲 체험원과 더불어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구릉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산림 복지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을 거로 시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산림을 이용한 저희가 인프라 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위한 숲 인프라를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